컵 일러스트 그림을 활용해서 시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컵 일러스트로 입체감 있는 액자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컵 일러스트 그림을 입체감 있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시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컵 일러스트 그림을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하셔서 준비하시고, 그 나머지도 한 장도 이렇게 컬러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종이 판넬을 만들 건데요. 커링 매트하고 세자와 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보면 이 양쪽 네 군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를 대고 이쪽 부분에다 칼을 이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이렇게 대고 자르시는데, 자르는 부분은 다 자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주시고, 여기에는 칼선만 내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여기부터 여기 이 선까지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힘을 주어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가볍게 이 부분은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그어주기만 하고, 여기서 다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이 선까지는 힘을 주어서 자르시고, 그 밑에 중간 부분은 가볍게 선만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시고, 선만 내주시고, 잘라주시는데, 이 선을 낼때좀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이가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내고요. 네 군데를 다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접었을 때 이렇게 쉽게 접히고 깔끔하게 이렇게 접히니까, 칼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선은 저는 이것을 그냥 액자에다 넣어서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액자를 넣지 않게 되고 그냥 이 자체로 있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포개서 같이 겹쳐서 붙여가지고 이 높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이 정사각형 사이즈와 이 스티로폼 사이즈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중심 이 부분에 동그랗게 잘라내고, 이 부분도 이 전체 사각형으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내시면 되는데, 우선 이거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부분에 자를 대고, 이 꼭지점과 이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중심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만드신 것은, 이것은 이 시계 부속의 사이즈랑 똑같이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른 것을 이 중심에 대고, 이런 식으로 대고, 이렇게 대주시고,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이걸 펼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속에 들어갈 이 자리를, 이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먼저 이것을 잘라낼 텐데요. 잘라내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 부분 사각형을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두 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스티로폼이 양쪽으로 이렇게 끈적거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렇게 삐뚤지 않고 바르게 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두 개를 중심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잘라내시고 이것이 들어가는지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두 개를 같이 포개겠습니다. 이쪽과 만약에 스티로폼이 어떤 것은 이렇게 한쪽 면만 끈적거리고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양면 테이프를 가볍게 몇 군데만 붙여서 이렇게 같이 겹치시면 되는데 이것은 다 끈적거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붙어야지 한번 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 끈적거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끈적거린 걸 덜하게 먼지가 조금 묻거나 하면은 좀 붙었다가도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종이에 붙일 때도 너무 끈적거리면 한번 붙었다가 잘못 붙을 경우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조금 이렇게 끈적거린 면을 좀 줄여서 붙이시게 되면은 쉽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개를 같이 붙이실 때는 이렇게 정면에 놓고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와 옆에를 봐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 맞으면 이렇게 밀어서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맞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눌러주시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붙이게 되면 이렇게 약간씩 틀어집니다. 그럴 때좀 다듬어 주셔야 되고, 예, 이쪽 부분도 조금씩 잘못된 부분은 칼로 이렇게 좀 잘라내겠습니다. 우선은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조금 나왔고요. 또 이쪽 부분도 그리고 이걸 붙이기 전에 칼로 이렇게 선을 낼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반대쪽에 이렇게 자를 대고서 표시된 부분과 두 군데를 이렇게 자로 대고서 칼선만 내줍니다. 이렇게, 예. 가볍게 그어서 선을 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넓으니까,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주시고, 이쪽도 너무 넓어서 잘라내고, 그리고서 이쪽 부분도 여기와 이쪽, 여기 끝에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종이 판넬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선은 아까 만들어 놨던 이것을 여기다 끼우겠습니다. 끼우고 한번 다시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떼어내시고 붙이시는데 그냥 붙이시기보다 이렇게 조금 끈적거리는 것을 줄여서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작업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먼저 꼭 잘라내시고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먼저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렇게 꼭꼭 찍듯이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그냥 칼을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눌러서 꼭꼭 눌러서 조금씩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걸 전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꼭꼭 눌러주시고 아무래도 조금 작다 싶어서 여기를 끝부분을 조금씩 더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여기다가 다시 이것을 놓고 반듯하게 놓고 이쪽도 다 예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선은 이쪽 부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여기에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 선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여기를 떼어내면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들어가지 않게 여기서 직각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덜 들어갔네. 예,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가 직각이 되게 지금 여기 스티로폼이 좀 모자라는데 이렇게 해놓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해놓고 우선 예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넬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은 부속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을 끼우실 때는 이게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끼워주시고 예, 이렇게 끝까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를 하나를 커버합니다. 커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해서 각각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